시작.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자, 흔들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메디텔 홍해거리입니다. 네, 오늘은 3시에 찾아왔습니다. 허당 닥터 홍해거리고요. 선생님,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광명 세운병원 원장 김웅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발 쪽에 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와우. 대한민국 최고의 발 전문가로 떠오르고 계십니다. 네, 비욘디 커뮤니티 멘토이기도 하시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고요. 우리 김웅수 선생님, 발과 관련한 즐거운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네. 네, 선생님 박수 치셨어요, 지금 방금? 네. 썰렁했는데. 네, 아무튼 좋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제가 방송 시작 전에 이 마이크가 이거 이쁩니까? 이거? 여기 선생님도 이거. 이게 좀 너무 안 어울려. 우리 제작팀들은 여기 이렇게 음향의 퀄리티, 질이 좋대요. 근데 이게 너무 이게 좀 미학적으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좀 보기 흉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선생님, 멀리 오셨어요. 병원이 어디 있죠? 광명에 있잖아요. 네. 병원 이름이 광명 세운병원이죠. 네. 세운다는 게 뭐예요? 이게 뭘 세운다기보다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 새로운 움직임이라든가 이제 그런. 그래서 다들 세움세움해서 뭘 세운다고 이제. 아, 어이가 아니라 아이군요. 다른 과, 뭐 특히 비뇨기과 혼동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있으십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그 병원은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좀 뭐 5년. 그러시구나. 거의 다 돼가는. 정형외과 전문병원이죠. 정형외과, 신경외과 쪽 하고 있습니다. 네. 와우.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여러 뼈 관절 분야 가운데서도 발, 다리 뭐 이쪽이에요. 여러분, 발과 관련해서 뭐 발의 모양이 비뚤어지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뭐가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오거나 변형, 뭐든 좋으니까 많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병원에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요즘 그 강남 순환도로가 뚫려가지고 한 시간이 좀 안 걸리더라고요. 금방 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광명이면 뭐 굉장히 시골인 줄 아시는데 이제 멀지 않습니다. 아니,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경기도에서 02 번호를 쓰는 데가 또 광명이고요. 아, 그래요? 이제 광명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고. 아니, 뭐 광명시 홍보대사예요. 네. 왜 그러세요, 지금? 아, 광명은 희한하게 지역 번호가 02예요? 오, 서울하고 똑같네요. 광명이 서울에서도 가깝고 거기 광명 동굴이라고 거기 좋은 데도 있으니까 많이들. 아니, 뭐, 아니 광명 뭐가 있다고요? 광명 동굴. 그래서 광명 시장님이 아주 키우고 계신 데가 있는데요. 광명 동구. 동굴. 아, 동굴. 이제 케이브 동굴. 예. 거기 있어요? 거기 서울에서도 가깝고 주말에 애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구경들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안 좋으면 선생님 책임지실래요? 네. 아니 말이야, 비운디 말이야, 어떤 분이 뭐 자기 지역 동굴 속에서 가는데 허접하다, 이 욕먹으면 어떡해요? 진짜 좋아요? 아, 뭐 가성비도 훌륭하고. 얼만데요? 아, 그 비용이, 예. 관람 비용이요? 글쎄, 만 원 이하로 충분히 굉장히. 만 원이면 안 돼요. 욕먹지. 네. 무슨 만 원씩이나 받아요. 말이 아, 돼요? 예, 가주는 게 고마운 거지. 아니에요? 아니,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광명 동굴을 추천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들어가 보면 좋아요? 길어요? 깊어요? 길고 이제 일제시대 때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좋은 이벤트들도 많이 하고 전시회도 하고. 굴 안에서? 굴 안에서. 오, 야, 광명 동굴이 좋다네요. 네. 와우, 네. 해골샘 살 빠진 거 맞아요. 예. 집사람이 하도 속썩여서 아무튼. 네. 아이고, 그 어제, 아, 네. 아, 참. 그 며칠 전에 저희 1대100에 나갔거든요. 집사람하고. 딥다 싸우고 그냥 굉장히 냉랭한 상태로 나갔는데 결과가 궁금하시죠? 5월 20 며칠 날 방송돼요. 그때 한번 보세요. 아니, 막 말하고 싶어서 궁금해 죽겠는데. 방송 사람이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한테 신신당부해서.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아, 오늘은 선생님 비가 좀 내리는 것 같아요. 오실 때 비 안 왔나요? 약간 부실부실. 하다가 이제 많은데. 네, 그런데도 벌써부터 더워요. 네. 아, 더우시면서 이거 걷어 벗으셔도 돼요. 아, 예. 아, 마이크. 마이크 주세요. 여기다 꽂으세요. 예. 왜냐면 좀 더워 보여요. 저 이 조명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벌써 우리도 이거 에어컨 켜야겠어요. 큰일 났어. 고맙습니다.
네. 아, 안 돼. 아, 미안합니다. 네. 아, 좀 이렇게 섬세하지 못해, 자기는. 어? 예,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아이, 저는 선생님 배려한다고. 네. 너무 미안합니다. 네. 아이고, 예. 그러니까 환결 났네. 더 보이잖아요. 아, 예. 예. 자, 여러분, 이제 발과 관련된 이야기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질문 주신 거는 한꺼번에 모아서 해드리고, 일단은 우리 선생님 준비하신 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우리 김응수, 광명세운병원 원장님이죠. 자기 자랑 좀 해볼게요. 선생님, 어떻게 해서 발 전문가가 되신 거예요? 많은 분야 가운데 하필. 아, 예, 발 쪽이 사실은 이제 조금 숨겨져 있고, 냄새도 나는 데고, 솔직히. 그래서 이제 아주 작은 뼈들이 있어가지고, 큰 뼈들, 뭐, 척추나 무릎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서, 이제 뭐, 이거는 뭐, 의사가 하는 게 아니다. 옛날에는 별로 큰 관심들이 없었고, 이제, 근데 이제, 사회가 발전하고,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점점 들어서고 하면서, 이제, 몸통보다는, 이제, 끄트머리, 밴드지로, 끄트머리 쪽, 손이나 발 쪽에 섬세한 쪽에 통증이나 그런 걸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점점 강해지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한 십몇 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의사들이 몇 명 없었는데, 한 저희 전국에서 모이면 한 20, 30명 모여가지고 저희들끼리 공부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한 100명 넘게, 200명 가까이 발 전공하시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발만 보는 분이? 예. 대단합니다. 네. 그건 뭐 환자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죠. 뭐. 예, 이렇게 분업화돼서 그 분야만 연구하시니까 더 치료를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뭐 개업하고 있는데 발만 봐서는 살기는 힘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발에 주로 한 50% 이상은 발이고요. 네. 보통 무릎이나 고관절도 알아야 또 발도 하니까 이제 주로 같이 다른 쪽도 20, 30%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이겁니다. 요즘은 정형외과도 다 분업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무릎, 뭐 척추, 어깨 이렇게 다 나뉘잖아요. 고관절. 근데 발도, 발이 많이 아프면은, 물론 뭐 가까운 데 아무 데나 가도 되지만, 뭐 이렇게 좀 잘 안 낫고 좀 그러면, 선생님처럼 발만 전공하는 의사를 찾아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뭐 요즘에는 이제 각 지역마다 또 많은 후배분들이나 선배분들 발 전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인터넷만 조금 보셔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아이고, 그래도 선생님 병원으로 많이 가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광명이 멀지가 않았어요. 아, 네. 광명이 그러니까 구로 디지털 단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예, 거기서 한 10분 정도. 그러니까. 쓰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서울 그 서남쪽에 있잖아요. 그죠? 서남쪽에. 예, 맞습니다. 네. 굉장히 가까워요. 네. 아유, 자꾸 제가 이렇게 선생님 병원 PR을 해드리려고 애쓰고 있나 모르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네. 중요한 건. 그 저희 비욘디로 물어보시면 돼요. 네, 뭐 인터넷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물어보시면 선생님이 또 답변을 다 해주시겠다라는 이야기고요. 발 전문가시다. 그리고 정형외과 전문이시다. 네, 그리고 병원 이름은 광명 세운병원이다. 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제 준비하신 거 좀 네 말씀하세요. 질문들. 네, 질문 벌써 좀 해보시게요. 네. 자, 손수림님이 구두를 신어서 발가락이 약간 외형이 바뀌었다. 편한 신발을 몇 년 전부터 바꿔 신어도 이게 안 돌아온다. 예. 통증은 없다. 이거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대체로 원래 타고나는 성향이 조금은 있으시고요. 거기 친정어머님이나 다들 아버님한테 물려받은 성질에다가 그래도 잘 쓰시다가 이제 구두를 신어서 이제 예쁜 요즘에 선전하는 예쁜 구두들, 작은 구두들 조금 딱 맞는 거 신다 보면 이제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 근육 힘이 한번 시작이 되면은 이게 조금씩은 계속 큰 신발 넉넉한 걸 신어도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에 좀 젊었을 때는 아파도 아, 좀 참고 신어보지 괜찮아. 뭐 이왕 산 거 아까워. 그래가지고 이제 신발 산 거 또 바꾸자니 그랬고 그래서 신다 보면 자꾸 진행되게 되고 지금 젊으셔서 아직 통증은 없으신 것 같은데 이게 몇 년 이대로 가다 보면 아프실 수가 있어서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조금 큰 신발 덜 이쁜 신발을 신으시면서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것 같다면은 병원에서 엑스레이 한번 체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내버려두면 점점 악화된다, 더 휜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지외반증 이런 거 말이에요. 어차피 한번 축이 무너지기 시작했으면 자면서도 근육은 당기니까요. 이런. 그래서 조금 시간 증가하고 물론 하이힐 신고 다니면 더 빨리 증가하겠지만
그래서 한번 조금 외형이 바뀌었다면은 한번 정도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선생님, 하나당 한 분당 네. 저 30초씩 해야 돼요. 그리고 길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아, 네. 아, 자, 저희 엄마가 네. 발등에 울퉁불퉁하게 물이 차서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물을 빼신대요. 이거 어떡하죠? 저런 경우가 있나요? 물이 새는 게 이제 관절에서 나올 수도 있고 힘줄에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게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한번 생겨버리면 이제 계속됩니다. 저렇게 계속 빼야 되고. 그래서 근데 그 옆에 신경이 바로 발등 옆에 신경이 지나가서 발까지 찌릿한데 이제 그렇지만 않으면은 뭐 크게 고치지 않고도 그냥 잘 사신 분이 있는데 간단한 이제 그 수술로 잠깐 떼어내버리시면 자꾸 구창케 하면 굳이 뭐 그 커지지 않고 구창케 안 하면 그냥 그러니까, 사시는 분 그러니까 이렇게 주기적으로 물을 빼는 것보다 아예 그냥 간단한 수술로 뗄 수 있다 물주머니를 예. 그런 방법이 있다 간단합니까? 그 수술은? 예, 뭐 간단하죠 예. 지방종보다는 간단해요? 지방종도 대단히 힘든 수술은 아닌데 어떻게 이제 좀 그러니까, 어려운 케이스도 있고 이 지금 경우는 하면. 일종의 낭종인가 보죠 그러니까 발등에 예, 낭종의 하나입니다 이제 건강검진하다 보면 간에도 하나 물주머니 있고 콩팥에도 있듯이 발 무릎 속에도 생길 수 있고 알겠습니다 자 안개비 님이요 액선 사진에 왼 발바닥 발꿈치에 안 되는 뼈가 하나 있대요 안 되는 뼈가 뭐지 뭐 아무튼 보통 사람들에게는 없는 뼈가 있나 봐요 네. 이걸 수술로 제거해야 하느냐 갑자기 뛸 때 통증이 있긴 있대요 네. 아 이거 머리 아프다 이거 어떻게 그 해야 돼요? 뒤꿈치 부골이라고 이제 발뼈들이 똑같이 사람마다 어머님이 한두 개 더 주신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대부분은 뭐 큰 무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운동선수들이나 프로선수들이 이제 막 뛸 때 거기에 자꾸 구창케 하면 간단히 제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뒤꿈치 뒤에 있느냐 바닥에 있느냐 뭐 근데 이제 대부분은 운동량을 조절하고 거기 이제 주사 좀 맞고 그러면은 대부분 잘 그 떼어내시는 분은 거의 별로 없고요. 예. 한 이제 뭐 100명 중에 서너 분은 자꾸 귀찮게 하니까 잠깐 떼어내셔야 돼요. 이것도 그뭐 간단하긴 한데. 떼는 것도 이거 뼈를 떼는 건데 그래도 간단합니까? 예, 뭐 거기에 이제 힘줄이 큰 게 붙어 있다면은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뼈들이 한 서너 개가 있을 수 있는데 뭔가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뭐 큰 무리는 없이 그냥 그러게요. 아까 그 뭐 낭종이나 뭐 그 액세서리 뼈죠. 그러니까 예. 네, 그거 다 뺄 수 있다. 간단한 예. 수술로. 자, 그 김나나 님이 70세 어머니가 허벅지 안쪽 종아리 바깥쪽으로 쥐가 자꾸 나서 밤이 힘드시대요. 잠을 못 주무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나중에 얘기하시겠지만 간단하게 그래도. 예. 고령이신데. 고령이시고 이제 고령이시라면 이제 다른 질환이 있으신지 뭐 투석을 하거나 뭐 콩팥이나 간에 무리가 있다거나 그래서 전해질 이상이 있거나 뭐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거 없이도 누구나 한 4, 50 넘어가면은 조금씩은 근육이나 힘줄, 신경줄들이 조금은 상해 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사실은 여러 가지 해보셨을 텐데 뭐 침도 맞고 뭐 이런 때 이제 많이 힘드시면 밤에 간단히 근육 풀어주는 주사나 그런 게 있고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그 강조를 하시지만 이제 비타민이랑 네. 수분 섭취 뭐 담배나 술을 좀 줄인다던가 뭐 그런 거는 기본이고요 그런 거를 먼저 해주시고 자꾸 그런 게 밤에까지 잠을 방해할 정도다 그러면 이제 병원을 찾아셔야죠 아, 여러 가지 방법이 병원 찾아오라는 얘기는 아, 최후의 예. 수단이에요 아, 예. 가능하면 좀 뭔가 좀 네, 예. 아, 예, 그 2,000원 YY님, 감사합니다. 아. 네,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저분이. 아, 예. 선생님 마음에 드셨나봐요. 근데 저분이, 예, 발 뒤꿈치가 아프시다고 주물러 드리면 시원하다고 하시대요. 발 뒤꿈치. 예. 그러니까 그 주물러 드리면 되는 거죠, 저분 경우에. 주물러서 시원하다면 주물러. 그럼 아까 쥐가 나는 어머니, 고령 어머니 쥐가 나는 경우는 그러니까 예.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제너럴하게 잘 먹고 잘 쉬고 그러면 좀 좋아질 수 있는데 그래도 계속 심해지면 병원에 와서 그 경우도 근육주사가 있다 얘기인가요? 좀 풀어주는? 근육주사도 있고 거기 직접 놓는 주사도 네, 다리에다 놓나 봐요? 종아리에다? 주로 뭐 주사보다는 약도 이제 뭐 도파민 계통이 그 먹는 약 파킨슨 때 쓰는 그런 계통들의 좋은 약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으면 굉장히 잠의 퀄리티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뭐 큰일 나는 병은 아닌데 그러니까요. 밤에 한번 깨면 이제 그 밤이 힘들어지고 다음날 일상생활까지도 아주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삶의 질이 아주 피곤하게 만드는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 하셨잖아요 좋은 약이 있대잖아요 먹는 약인데 먹으면은 상당히 편해진다 하니 병원에 한번 가셔서 근데 그게 이제 원래는 파킨슨병 치료에 쓰는 약인데 예. 이 다리 쪽 이
감각 이상이나 저림에도 좋다. 예, 맞습니다. 그 얘기시네요. 예. 네. 그건 의사 처방이 예. 당연히 있어야겠죠. 예, 의사 처방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아, 이거 질문이 많은데, 이거 선생님 준비한 거 하셔야 되는데, 이거 한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웃자지? 네. 자, 선생님 이제 빨리 해야 돼요, 이제. 자, 예. 죄송합니다. 이제 진도 나갈게요. 자, 뚜벅뚜벅. 아, 이거 하나 또 있네. 네, 자. 발가락이 휘고 아파요. 네. 발 쪽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제 네. 좀 뭐 자세하게 하려고 앞쪽만 주로 오늘 했는데 네. 이제 여러 질문들은 많이 나오신데 얼마든지 질문 다 네. 해주시고 이제 발 앞에 이제 체중을 디딜 때 걸어갈 때 이제 체중이 제일 뛸 때 그렇죠 여기 뛰고 올라갈 때 푸시오프라 예. 그랬는데 그럴 때 이제 굉장히 많은 압력이 걸리고 요때 어느 신발을 신었느냐 어느 강도냐 할 때마다 이제 굉장히 달라지고. 이게 20년, 30년 쓰고 40년 쓰는 건 몰라도 지금 평균 연령이 80년, 뭐 90년을 바라본다는 등 하는데 이제 보통 40, 50대 망가져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미리 조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병이 있으면 빨리빨리 치료도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요 앞쪽이 주로 이제 오늘 준비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빨리 요 슬라이드대로 하셔야 돼요. 네. 발가락이 휘고 아파요. 네. 그다음에 아, 이제 여자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엔 버선발 그래가지고 요게 있으면은 이제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다고 그래가지고 진짜요? 옛날에 이제 저희 굉장히 숨기고 다니고 그 뭐 무슨 뭐 팔자가 세다는 등 별 게 많은데 굉장히 많으시고요. 요즘은 더더욱이 이쁜 신발 워낙 많고. 다른 옷이나 뭐 그런 거 기능성 몸에 좋은 거 여러 가지 개발돼 가지고 잘 쓰이는데 어떻게 신발은 점점 물론 편한 신발도 있지만 이제 예쁜 신발 뭐 디자이너 뭐 그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좀 뾰족하고 여전히 높은 게 선호되는데 그게 사실 네 신발이 아니라 흉기죠 흉기 네 이렇게 휘어요 이렇게 항상 그죠 예 야. 이렇게 이제 꺾이더라고요. 여기로 신경줄이 유명한 게 두 개 지나가는데 고기가 저려지면 이제 발끝도 멍멍해지고 지리지리하고 좀 뭐 밤에 화나가지고 화끈거리고 시리고 여기 다소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자꾸 가다 보면 여기 망가지고 여기 신경 망가지고 요 관절 부담 가고 요 신경 망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줄줄이 사탕으로 망가져서 이야 이게 오늘 좀 심한 거죠. 저희 집사람은 이 정도는 아니고 한 요 정도 휘어져 있는데 예. 그 유전인가 보더라. 그 집안이 다 그래요. 이제 한 뭐 예. 쉽게 말해서 50% 정도는 물려받은 거에다가 그래요? 50%는 이제 신발이 결정하는 거죠. 자 예. 그래서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 이제 또 볼까요? 이제 뭐 네. 어우 이것도 그렇고 대부분 고기 아프시다 그러면 통풍성 생각해서 조금 뭐 딴 경우인데 얼마 전에 오신 분인데 이제 술 한잔 하시고 갑자기 붓고 아파지시고 그러는데 통풍 이제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는 예. 통풍인데 이제 요새는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들이 많이 보고 계십니다. 이제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계속 이게 쌓이게 되면 발 남자들도 이렇게 휘게 되고 쌓이게 되고 자꾸 아파지고 관절도 이제 그 애플 로고 깎아 먹듯이 관절도 이렇게 파먹여가지고 관절까지 망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랑 이제 구분이 헷갈려가지고 이제 요거 치료받다 오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지예반증이란 게 이제 여자들은 거의 뭐 많이 조금씩 아니면 많이씩 달고 다닌다고 봐야 되는데 요 신발이 항상 문제죠. 신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신발은 아무튼 좀 조금 크고 넉넉하고 예. 편안한 걸 신어야 된다. 예. 그 말씀 말고는 또 없나요? 그건 이제 많은 사람들도 알고는 있는데 예. 속으로는 야 그래도 이쁘게 보이고 싶은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뭔가 타협할 수 있는 신발 뭐가 있나요? 네. 한 번만 그래도 더 말씀드리면 신발이 그래서 더 조금 큰 걸 신는다 해서 한 5mm 큰 걸 신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발이란 게 각도를 보면 이렇게 좁혀지기 때문에 1에서 1.5cm 크지 않으면은 그게 5mm 큰 거는 굉장히 작은 게 되고 여자분들 또 이제 발을 재보면 250, 60도 많은데 70도 있고 막 그런데 그 파는 데 가보면 아시겠지만 240 이상 파는 데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그냥 50대도 40에 끼어 신고 다니고 이제 가죽 좋으니까 늘어나 뭐 이러면서 사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뭐 처음에 뭐 이제 젊으셨을 때는 아무 상관없는데 그게 이제 몇 년 쌓이다 보면 정말 아파지고 오죽하면 술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본인 조금만 커지면 약간 헐떡거리면 뭐 벗겨져, 뭐 맵시 떨어져, 뭐 하지를 벗을 때 한 5mm도 짧게 신어야 뭐 맵시가 산다 그러는데 글쎄 5mm를 알아보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5mm는 택도 없다. 네, 충분히 그렇다. 더 커야 된다. 네. 보통 그러면 적어도 한 2-3cm? 그래서 이제 스키 선수나 뭐 쇼트트랙 해가지고 조금 더 안 움직이게 국가대표 나갈 거다 그런 거 아니면은 한 1-1.5cm. 그러니까 큰 게 예. 네. 그러니까 적어도 1-1.5cm는 여러분이 신는 것보다 커야만 이게 뭐 어쨌거나 뭐 덜 진행된다든지 한다. 5mm 갖고는 택도 없다 지금 그 얘기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이고 그러네. 예, 자 그다음 볼까요? 남자도 이렇게 오고 네 이걸 무지 외반증. 뭐, 예, 요즘 뭐 여러 가지. 뭐 발 사이에 끼는 거 뭐 요새 광고들 인터넷에 많이 하는데 그런 걸로 좀 풀어지면서 도움이 되고 신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하는 게 이제 푹신푹신한 거 무조건 이제 슬리퍼 요즘 뭐 발 지압되는 여러 가지들 뭐 예쁜 신발들 뭐 딱딱한 거 뭐 비싼 거 있는데 그런 거 필요 없고 무조건 푹신푹신한 게 최고죠. 오. 푹신푹신한 거 푹신푹신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쿠션이 좋아야 된다 신발은. 그래서 이제 어디 아파트에 보면 이제 자갈길을 걸어서 발을 단련한다. 뭐 네네네. 마사이족은 맨발로 다녀서 발이 강화된다. 그러게 그러게. 근데 이제 마사이족도 요새 신발 신고 다니고요. 이제 그 사람들도 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제 고무 튜브라도 예, 예. 끼워가지고 다니고. 그래서 예. 보행 뭐 보폭도 늘어나고. 아니 선생님 근데 그거 확인한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확인했냐고요? 아, 지금 그분들이 워낙 힘들게 사셔가지고, 이제 그 폐타이어를 끼워서 쓰세요. 폐타이어를? 폐타이어를 끼워서 애들. 야,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선생님이 어디서 유력한 소스가 있는 거죠. 그냥 예, 그래서 그분들을 아니고. 도와주고 신발을 신겨주기 위해서 모금도 하고. 모금도 하고, 이야.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기생충도 들어가고 발 아파서 어렸을 때 죽는 경우까지 생기고. 우와. 셉시스라고 이제 뭐 별의별 병도 생기고. 발이 뭐 워낙 단련돼서 잘 다니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뭐 평균 연령 그 수명이 짧아서 뭐 그렇게 사실 수도 있겠지만 그 로마 군대가 신발 신고 나서 엄청나게 그 전투력이 상승했듯이 어허 발 오 진짜 우리 저 인터넷 찾아보면 마사이족이 진짜 신발을 신고 있네요. 저 폐타이어 아, 같은데요? 금방 또 예, 폐타이어 잘라서 만들었네. 예. 야. 그래서 이제 발을 강화한다고 해서 너무 자극을 주고 발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그렇게 수년간 돌을 닦아서 무예를 쌓으시겠다는 하지 않으시면은 반드시 푹신푹신한 게 제일 발을 아껴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제가 들은 얘기도 뭐 이 발뿐만 아니라 허리나 뭐 무릎 아픈 사람도 심지어는 실내에서도 신발을 신어라 그게 좋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맨발로 있는 것보다. 예. 그 뭐 미국 같은 데서 뭐 카펫 깔려 있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거기 많기도 하고 그래서 네. 발을 굉장히 한 30-40대 넘어가면은 발 요 조그만한 발이 이 몸통을 지지고 지지하고 다니니까 한 30-40 넘어가면 누구나 발은 조금씩 망가지고요. 그러면 우리 동네에도 보면 선생님 그 맨발로 걸으라고 자갈 울퉁불퉁 이렇게 일부러 나라 세금 써갖고 지자체에서 만들어 놨는데 예. 그걸 어떤 분들은 정말 맨발로 막 걸어 다녀요. 어르신들 보면 예. 그거 별로 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가끔 뭐 지압 효과 없을까요? 지압 효과. 가끔 시원하고 거기에 이제 한의학적으로 맥이 있고 뭐 오늘 해주면 좋다 좋다 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뭐 발을 자극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지방질 지방 세포를 거기 세포는 이 뱃살 같은 지방은 밥 좀 먹으면 금방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금방 살찌고 그러는데 거기 지방은 굉장히 특수해서 어느 정도 어느 역치를 넘는 자극을 받아서 조금 터져버리면 정말 그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이. 이야, 그러니까 아무튼 권하지 않으신데요. 신발 푹신푹신한 거 신고 다니래요, 무조건. 네, 무조건 푹신푹신. 네. 아, 우리 저 카카오 TV에는 또, 또 희한한 분이 들어오셨네.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들어오셨어. 야, 미치겠네. 그리고 의사 면허가 있는 분인데. 예. 다리 지난다고 호소하는 어르신들에게 뭘 해줘야 할까요? 아까 얘기하신 그 약 그걸 좀 아예 공개를 해주시죠. 뭐 그런 약을 한번 무슨 약이에요? 뭐 도파 계통 여러 가지 치면 뭐 나오게 그 미라텍스라는 약도 있고 이제 그런 약들이 조금 졸리실 수가 있어서 문제가. 네. 이제 그러니까 잘 때 드리면 되겠네요. 뭐. 예, 아침 저녁 드시기도 하는데 이제 주무시기 전에 좀 드시면은 어차피 졸리면 주무시면 되니까 그리고 똑같이 요새
논문들은 이제 똑같이 한 시간을 자더라도 훨씬 또 깊게 자게 만들어주고 어허. 또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요. 이제 뭘 해드려야 되느냐 이제 뭐 여러 가지 교과서상 1번 뭐 원인 뭐 호르몬 무슨 갑상선 봐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제 공중보건의 하시는데 시골 보건소에서 그런 거를 다 검사해보고 할 수도 없고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스트레칭 운동 아킬레스 스트레칭 운동 좀 강해 주시면서 거기 이제 뭐가 있는지 뭐 만져도 꼭 보시고요. 이제 괜히 할아버지가 또 왔구나 하고 좀 무시하지 마시고 꼭 그 근육 괜찮은지 꼭 손으로 만져보시고 스트레칭 가르쳐주시고 물 많이 드시게 하고 그 연세 있으신 분들이 탈수에 빠지기 쉽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튼 약은 도파민 계열의 미라펙스 상품명이겠죠. 예. 네, 그런 거 한번 검색해 보시고 네 처방하시면 어떨까. 네. 아우 저희 그 좀 뿌듯하네요. 네. 의사분들도 들어와서 자문을 하고 나가시네요. 아 근데 그 이 그러니까 기왕 말씀 나오신 김에 다리가 저려요. 그 어르신들이 그럼 아까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면서요. 지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 발로 한번 해보세요. 죄송해요. 네. 이 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발 이거 스트레칭 어떻게 해요? 주로 이제 그 발생하면서도 근육이 요 뒤쪽 근육들은 이제 굽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제 이건 피는 거고 근육이 굽히는 거기 때문에 예. 또 주무시면서도 이렇게 주무시기 때문에 네, 이런 이게 안 좋단 말이죠. 뒤쪽 근육이 좁아지고 컨트랙처 조금 좁아지고 구축되는 경향으로 네.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 그렇게 되게 돼 있죠. 아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지만 빨리 알려주세요. 그렇죠. 시간 없어요, 네. 선생님. 예. 아니, 무조건 늘리는 거. 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 이런 식 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발을 네. 발을 이렇게 반드시 서서 하면 예. 조금. 이렇게 당기네. 예. 지그시. 예. 지그시. 어떻게 이렇게 하고. 저쪽에 후. 여기. 하나. 그만하세요, 그만. 그러니까. 왜 이렇게 힘이 있어요? 10초 이상. 네. 아 그러면 그래.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잡아 당기라. 본인이 수건으로서 잡아 당기셔도 좋고요. 손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수건은 좀 아니면 그런... 서서 이렇게. 아 서서 이렇게 눌러도 되고. 서서. 그러면 앉아서 하는 건 선생님 이 발 아무튼 이 발을 이렇게 되면 안 좋고 네. 이렇게 당겨야 된다는 얘기는 당겨라 네. 이렇게. 당기면서 네. 몇 초요? 10초? 10초 이상. 10초 이상. 10초 이상 하라면 1, 2, 3, 4, 5, 6, 7, 8, 10하고 5초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 보통 23시라. 충분히 당겨야 되네요. 네. 그러면 여기가 확 당기면 이게 이제 여기 쥐가 풀린다 얘기예요? 쥐가 여기 근육이 쫙 펴져야 된다 얘기죠. 그렇죠. 근막이나 근육 파이버들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근육 세포들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딴 세포들이랑 다르게 이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육 세포. 아니 저 양말 지금 방금 씻고 왔어요. 지금 비누로.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선생님 이거 말고 또 뭐 하나 가르쳐 주세요. 뭐 더 도움되는 거 1%라도 네. 도움되게 이렇게 당기고. 10초 이상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돼? 그다음에 이거 주물러줘요? 뭐 어떻게 주물러주는 것 중에서도 요 빨간 네. 살이 있는 부분 종아리라 그래요. 예, 종아리 네. 종아리 근육 예. 종아리 빨간 살코기가 있는 부위에서 이렇게 살코기가 뭐야 살코기가 박히는 예? 요런 때가 잠깐, 이제 이쪽으로 예. 틀어서 이쪽이 잘 보이니까 빨간 근육 살이 있는 데를 예. 이제 비복근 예. 뭐 가자미근 뭐 이러는데 예. 그게 그러다가 이제 얇아지면서 얄쌍해지면서 이름이 바뀝니다. 아킬레스 근육이라고. 그리고 여기가 아킬레스잖아요. 건이라고. 네, 네. 예.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바로 근육과 근육이 뭔가 성상이 달라지는데 스트레스가 제일 많이 먹고요. 그래서 제일 아파지고 요 사이를 좌우로 스트레칭. 시원하다. 네. 아 잠깐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쑥쑥쑥 눌러주는 거죠. 여기를 요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종아리 여기보다도 네. 종아리하고 발목 사이로 싹 들어가는 아킬레스 부위를 그래서 이렇게 꾹꾹 눌러준다. 그게 좀 상당히 효과적이고 요 근육들 다 좀 풀어주면 예, 요거보다는 근데 여기가 시원한데요. 근데. 스트레스가 많이 먹는 부위라서. 예, 카메라로 좀 보이게 해야죠, 네. 선생님. 어디를 안 보이잖아요. 저 화면을 보세요. 어디를 눌러? 여기. 여기를. 통통한 부위에서 네. 잘록 들어가면서 네. 딱딱해지는. 여기가 이제. 여기 근육이요. 네. 여기는 뚱뚱하다는 인대로 하나로 몰리잖아요. 그 몰리는 좁아지는 부위를 이렇게 누르니까 시원하네요. 이행부라고 그러죠, 이행부. 예. 선생님, 기왕 하신 김에, 죄송해요, 선생님. 네. 발 마사지 많이 하잖아요, 집에서. 네. 근데 발 마사지 할 때. 발도 깨끗하시고. 네. 발 마사지 할 때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그거 하나만 짚을게요. 발 마사지 집에서 부모님이나 뭐 배우자 해줄 때 어떻게 하면 제일 시원하다? 사실 예 발이 이렇게 있어요. 예, 그거 하나만 막 기왕 벗은 김에 뭐, 네, 하나 할게요. 예 어떻게 하면 돼요? 근육 자체를 뭐 예. 뭉친 데는 풀어주고 마사지하고 포인트를 눌러주어서 하는 게 많은데 이제 발 자체는 사실
근육이 많지는 않아요. 네. 발등은 거의 없고 여기 조금 여기 통통한데 네. 여기 근육이 조금 있고 발등은 거의 없고 예. 발바닥에 주로 있는데 이제 발바닥은 짓눌리기 때문에 이제 예. 요 발바닥 근육들도 그리고 요쪽에서 예.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쪽 스트레칭이 발바닥 뭐 아니 발 마사지 할 때 발 마사지는 사실 어디를 눌러주는 게 제일 좋냐 네. 이거죠. 발 시원하게 할 때. 네, 사실은 요 사이사이 근육이죠. 사이사이. 어디 어디 지금? 그 발과 이 뼈다구와 뼈다구 사이. 어? 뼈와 뼈 사이 발등뼈. 아, 네. 발등뼈 요 사이를 지그시 10초 이상 눌러주면은 근육 이완 효과가 꽤 있고요. 요 사이사이. 아, 안 시원하고 네. 아프기만 한데요, 그렇지. 지금 선생님.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이쪽보다도 네. 발등 쪽 근육, 발등 쪽 근육을 먼저 눌러주는 게 여기는 뭐 이제 시원하면 뭐 거기 아픈 포인트 있으면 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화살처럼 짠 올리면은 여기 네. 이제 활처럼 쓰는 게 있습니다. 이걸 오 진짜 활 같이 쓴다 그래서 활이 줄어들었다 활이 그 서양 사람들은 돛담배 뜨뜨뜨뜨 감듯이 돛담배 윈들러스라고 돛담배 효과가 난다는데 네. 돛담배 효과가 나는 요 여기 막, 오. 여기 막을 또 좌우로. 어, 이거 시원하다. 여기가 끝에 이제 뼈에 붙는데, 네. 여기를 이제 뭐, 공이나 아, 뭐, 다른 딱딱한 걸로 좀 단단하기 때문에 손가락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잡아당겨보면요, 여기에 이렇게 길다랗게 뭐가 이렇게, 네. 이게 인대도 아니고 뭐 희한한 게 있다, 네. 있네요, 진짜. 이렇게 하면 없어졌다가, 예. 이렇게 하면 뜨뜨뜨뜨뜨뜨 하면 이제, 예. 근데 그 튀어나오는 거기를 세로로 이렇게, 예. 눌러주면 시원하네요. 거기는 이제 자극하면 뭐 교감신경도 자극되고 뭐 네. 그게 뭐 메소포타미아 때부터 있던 말들인데. 네. 예. 선생님, 근데 냄새 나요 안 나요? 아유 뭐 워낙 깨끗하시고. 그 안 나잖아요. 예. 근데 왜 자꾸 냄새 난다고 그래? 예. 제가 그렇게 무리한 사람이야. 아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튼. 예. 아 미안해요. 돌발 질문을 해서. 예. 손 씻으시려는데 발 만지다가 이제. 입도 만지고 이렇게. 예. 아 근데 여기 우리 스태프들이 또 이걸 또 갖고 왔어. 참 갖고 올 필요도 없는데 참 사람들.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요는 마사이족도 신발을 신는다. 예.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특히 발 변형이 있거나 무조건 푹신푹신한 걸 신어야 된다. 예. 맨발로 걷지 말고. 그것도 이제 너무 푹신푹신하면 신발이 막 조금 흔들리고 불안정성이 약간 너무 뭐 에어 옛날에 그래서 덧비는 사람도 많았는데 요새 뭐 특정 제품들 에어나 뭐 그런 것들도 푹신하면서도 뒤가 단단하게 잡아주거든요. 네. 그래서 푹신푹신한 게 제일 첫 번째 선택 조건이 되고요. 그리고 여성 여러분들은 어쨌거나 최소한 1에서 1.5cm는 커야 된다. 특히 여성분들이. 예, 뭐 한 뭐 0.5cm 큰 거 이건 의미가 없다. 예, 예, 그 얘기를 강조하시네요. 네. 아 그리고 아까 이 돛담배라고 하는 길다란 그 인대인가요? 그 발바닥에 그거는 시원하네요. 이제 거기 누르니까. 예, 인대 힘줄은 아니면 힘줄, 인대. 인대인가 예. 보죠. 네. 그런 게 이걸 잡아당기니까 딱 있네요. 네. 와, 선생님 이게 중요하게만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또 봐요. 이제 예. 이거는 이제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궁금해하시는 그러니까 분들이 있어서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요 꼭지점, 꼭지점, 꼭지점 연결하면은 이제 반드시 펴지는데 오.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요게 자꾸 힘줄이 자기 힘줄이 이제 당기니까 암만 큰 신발을 신어도 자꾸 조금씩 진행하는 경향이 있어서 참다 참다 이제 결국 와 근데 아무튼 네. 이게 좀 상당히 펴졌네요. 반듯하게 이게 수술을 하는 경우인데 수술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디를 절개하고 마취는 어떻게 하고 시간 얼마나 걸리나요? 이 무지외반증 교정 수술. 요즘엔 마취를 뭐 거창하게는 안 하고 요즘 그 내시경 할 때처럼 그 프로포폴이나 그런 거를 조금 사용해서 잠깐 주무실 때 이제 발로 가는 신경을 그 마취를 또 좀 살짝 하고 그래서 이제 안쪽에 좀 흉터가 좀 남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발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발이 휘어져 있으면 이 휘어진 뒤 이쪽으로 네. 피부로 몇 센치 정도 흉터가 안쪽으로 한 6, 7cm 6, 7cm 제법 나네. 한 이 정도로 네. 열고 들어가서 네. 뼈를 잘라내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다음에? 뼈를 이제 뭐 조금 남으면 자르기도 하는데 요즘엔 옛날에는 그냥 잘라버리기만 하면은 네. 모양도 안 이쁘고 또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뭐 수술하지 말라 뭐 그랬는데 굉장히 아프시면은 요새는 자르지 않고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아예 돌려버려서 뼈를 넣어버리죠. 뼈를 넣어버리고 각도를 완전히 바꿔버리면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이거 뼈를 이렇게 돌려요? 축을 두두두둑 소리 나겠는데? 네, 비밀인데 예? 하여튼 그거를 아 뭐가 또 비밀이야 여기 뭐 그거 알아도 네. 아무 상관없어 아, 예. 그렇게 안 봤는데 의외로 쫀쫀하시네요 네.
뭐 비밀이야 비밀. 비밀이라기보다 이제 조금 무서워하실까봐 뼈를 네. 이제 각도를 살짝 조금만 쏘고가 있습니다. 톱으로 살짝 쳐서 이렇게 각도를 바꿔주는. 아 여기 기술인데. 뭔가 아무튼 톱으로 자르기는 해야 네, 되는구나. 스카프라고 이제 목수 용어인데 목수 저희 정형외과가 원래 목수 쪽이라서 목수 하듯이 똑같은 그 건물 질 때 하는 것처럼 뼈를 저렇게 고정해 놓고. 근데 그러니까 네. 이거 할 때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뼈를 좀 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 이렇게 뭐 전신 마취나 뭐 거창한 마취를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네, 프로포폴로 된다는 얘기예요. 내시경 할 때 하는 마취로. 내시경보다는 좀 시간은 걸리지만 한 30분 정도 잠깐 프로포폴하고 주무신다. 생각보다 마취는 많이 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네.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한 30뭐 숙련된 사람이 하면 2, 30분 정도면은 좋아요. 그럼 보험이 돼야 안 돼요, 이거? 건강보험. 건강의료보험 당연히 이제 특징이고 변형이기 때문에 되고요. 그러면 네. 환자 본인 부담금은 얼마나 내요? 비용.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다르지만 입원비, 술비 뭐 6인실 다인실에 입원한다고 가정하고 따지면 이제 10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 정도 사이는 발 하나당.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발 하나당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100에서 20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그 수술한 다음에 입원은 얼마나 해야 돼요? 보통 이틀째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바로 그날 가기도 하고 다음날 가기도 하는데 저희 나라는 뭐 주렁주렁 달고 가기도 힘들고 선생님 저희 나라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는 네. 우리나라는 이제 좀 사정상 그렇게 네. 해가지고 이제 이틀 정도 되면은 이틀. 상처 어느 정도 붓기도 가라앉고 통증 조금 쬐든 많이 쬐든 붓기도 가라앉기 때문에 이틀 정도 때 상처 괜찮으면 보내드리고 조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힘들어 하셔가지고 뭐 집에 밥해줄 사람 없다고 한 2, 3일 더 입원. 그러면 이렇게 수술 받고 나면은 며칠 정도 지나면 일상이 가능해요? 걷기나 뭐 이런 거 걷는 정도. 지금 초기에는 발로 못 걸을 거 아니에요? 목발 쓰거나 발이 땅에 못 닿도록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수술 하든 좀 다쳤든 뭐 멀리 다니셔야 되면 목발을 좀 의지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목발은 필요 없고요. 아 그래요? 뒤꿈치로 좀 살살살살 다니시면 되고. 뒤꿈치로 걸으면 된다. 그러면 앞에 이 캐스트라 그러나요? 그건 하나요? 그 석고 같은 걸로 좀 고정을 해주나요? 수술한 다음에? 락커라고 이제 처음 초기에 통증 가라앉힐 때만 좀 고정해주고 그 다음엔 살살 다니셔도 됩니다. 보호하는 거 살짝 신고. 이렇게 뼈를 이렇게 교정한 다음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달 반 통기부스하고 누워있고 그랬는데 예. 요즘엔 뭐 이런 이상한 기구들이 조금 글쎄요. 보기 그래서 이 뼈 안에 아주 다양한 희한한 기구들이 있는데요. 네. 이걸 빨리 잡아놓으면 빨리 살살살 걸으실 수 있고 한 달 한 달 반이면 꽤 쓰시기도 하고 물론 뭐 사람 살이 간 게 쌍꺼풀 수술하고 한 달이면 예뻐지기도 하고 뭐 3개월 6개월 부어 다니는 사람도 있듯이 가끔 그런 변이는 조금 있는데 그럼 대략 대부분은 대략 이 보호기도 빼고 뭐 걸어다니는데 지장이 없으려면 일상이 가능하려면 한 달은 걸린다. 어떤 일상이냐 뭐 굉장히 나는 좀 왔다 갔다 계단도 왔다 갔다 하는 일상 세게 왔다 갔다 뭐 좀 들어야 된다 그러시면 이제 뭐 어디 가서 일하신 분도 있고 그럼 보통 한 달 반 이상은 꽤 걸리고요. 간단히 그냥 집안일하고 왔다 갔다 하실 거면 1, 2주면 네. 보통 생활하시죠. 그리고 이틀 정도 지나면 퇴원이 가능한데 목발은 필요 없고 걸을 때는 뒤꿈치를 이용해서 걸을 수도 있다 그 얘기네요. 네. 그럼 양쪽이 다 이렇게 휘어져 있을 텐데 한꺼번에 양쪽을 다 하나요? 수술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양쪽이든 뭐 열쪽이든 수술이야 문제가 없는데 이제 한쪽 하면 한쪽으로 좀 지탱하고 걷는데 양쪽 뭐 시간이 입원밖에 뭐 병가를 못 내 뭐 아니면 뭐 이제 미국 가서 안 들어와 하신 분들은 이제 양쪽 한꺼번에도 하는데 대체로는 뭐 큰 그 이유가 없으시면은 한쪽부터 천천히 하시는 게 그러네요. 무슨 순리죠. 다 뭐 한두 달 지난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오면 나중에는 조깅 같은 일반적인 운동도 가능한가요? 이 수술한 다음에 운동 가능한가요? 사실 수술하는 이유가 그 조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축구도 하고 잘 쓰시려고 하는 거지. 아. 뭐 조깅 안 하고 이제 운동도 안 하고 조용히 얌전히 조용조용 살래 하면은 사실 술 안 하고 있는 큰 신발 신고 있습니다. 사시는 게 낫죠. 그렇게 이게 모양만 교정하는 게 아니고 미용 목적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저렇게 이렇게 해주면 물론 뭐 저거 반드시 해놨다고 뭘 해도 하나도 안 아픈 발이 되지는 않고요. 네. 훨씬 통증 근대 면에서 보면 한 80, 90%는 줄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조깅도 충분히 가능하다. 야망귤 두개님, 정말 짓궂으시네.
이렇게 수술한 다음에 다시 뼈 족구도 씻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네. 어떻게 얘기하세요? 족구를 근데 한국 사람이 안 씻는 게 제일 좋은데 한국에 살다 보면 가끔 이제 결혼식도 가야 되고 뭐 행사도 가끔 가야 되니까 쉽게 신으셔야 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보통 3개월 넘으면 좀 신기도 하시는데 평균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은 걸리십니다. 예쁜 걸 신으려면. 딱 맞는 걸 신으시려면. 가끔은 신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수술에 대한 이야기. 왜냐하면 이제 기법이 제가 옛날에 의대 다닐 때보다 훨씬 간편해졌다. 이런 그 정교한 기구가 있어서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대머리님이 7km만 걸으면 오른쪽 셋째 넷째 발가락 엄지발가락 앞쪽에 물집이 고질적으로 잡힌대요. 물집이. 물집 잡히는 거 어떻게 조언하시나요? 그 물집 잡히는 게 제일 많은 건 이제 그 시어 포스라고 이제 전단력. 전단력. 네, 옆으로 가해지는 힘이 이렇게. 네, 전단력이 가해지는데 그 이유가 뭘까? 발가락 끝 보통 첫 번째, 두 번째 발가락이 길어서 여기가 물집 생기고 시커매져서 빠지는 분도 있는데 셋째, 넷째라는 거 보면 이제 셋째, 넷째는 신발을 좁은 신발 신다 보면 약간 이렇게 돌아가 있는 변형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따가도 좀 나오는데 망치 변형이라고. 그러면 그 끝에 이제 망치 효과가 나타나서 조금 오래 걸으면 거기 쓸리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그 발에 맞는 신발 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자꾸 그래도 나는 반드시 그렇게 걸어야겠다, 좁은 신발 신고 걸어야겠다면 이제 이렇게 살짝 펴주는 뭐 간단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경우에도 수술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군요. 물집이 생기는 경우도. 이분은 체중이 조금 많으시네요. 176에 90kg이다. 어쨌거나 발에 원래 좀 변형이 있으면 전단력이 가해지면서 물집이 자주 생긴다. 같이 두 가지, 세 가지가 짬뽕이 돼서 생기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네, 자, 그거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자, 선생님 또 그 다음 거 하시죠. 이게 뭐예요, 이거는? 예. 이제 다음 이건 또 다른 병이네. 네. 다음에 이제 할게 이제 중족 골통. 골통이라서 조금 이름이 이상한데요. 네. 이제 요 주위가 이제 불이 나게 아프고 시커멓고 여기가 저리기도 하고 굳은 살도 생기고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생기고 여러 가지들 여러 가지들 생겨서 자꾸 아파지는 이 주변을 다 그냥 뭐라고 말하기도 그래서 그냥 중후군. 예. 이렇게 중족이라는 게 발가락 끝도 아니고 뒤꿈치상 요 가운데 여기가 아픈 거. 네. 발바닥 아프다면 이제 또 족저근막인 줄 아시는데 이제 이건 조금 다른. 네. 족저근막염하고는 좀 다른 거래요. 네. 예.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중족. 이제 여기 뭐 자꾸 거기 압력이 미치다 보면 이렇게 굳은 살도 생기고 이렇게 자꾸 까내고 벗겨내고 해도 너무 아파가지고. 저희 집사람도 이런데. 그래갖고 여기를 몇 달에 한 번은 이렇게 얇게 벗겨내요. 뜯어져 나오더래요, 굳은 살이. 네. 그래갖고 그냥 그거를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데 저한테 냄새를 맡아보라고 그래요. 사람을 테스트한다고 한번 맡아봐. 그게 뭐야? 아무튼, 아무튼. 사람이 지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냄새도 없어지고 샴푸도 많이 쓰고 비누도 많이 써서 냄새가 없어졌는데 이제 발 쪽에는 아직 그 냄새가 남아있고 그 페로몬 중에 하나가 좀 남아있다 그러는데 발냄새 애들이 일부러 막 아빠 발냄새 하면서도 계속 맡거든요. 그런 이제 꼬랑내가 뭐가 좋아요? 발냄족 냄새를 이제 그걸 또 오히려 조금 찾는 분들도 일부러 아니 그 냄새는 전혀 안 나요. 이게 냄새는 전혀 안 나고 굳어 있는데 아무튼 오늘 계속 많은 경우에 해당되는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실은 이게 집안에서도 그렇듯이 첫째가 제일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데 얘가 조금 빠져있고 살짝 들려있고 이번 엑스레이 보면 뼈는 크고 그래서 자꾸 압력 얘가 일을 안 하고 얘네들이 자꾸 일을 하니까 얘가 해야 될 일을 첫째 놈이 일을 안 하네. 그래서 얘네가 힘든 거군요. 얘네가 힘들어지고 피부만 변하면 좋은데 그 피부 속에 있는 관절 자체 캡슐 그 밑에 있는 신경줄 힘줄 인대들 속에서 자꾸 조금씩 망가져가죠. 그래서 이제 여기만 깎아내면 되지 뭘 해 하지만 이제 속에가 상당히 걸을 때마다 고통스러워지고 힘들어집니다. 네, 중족 골통 증후군. 네, 그 다음에요. 네. 그래서 이런 병은. 네. 그래서 이제 뭐 단순히 이제 한 예를 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 그 컴파스를 거서 쭉 그어 보면은 요 두 놈이 키가 큰데요. 파라볼릭이라고 이제. 이렇게 포물선이 돼야 되는데 얘네 두 개만 뼈쪽 올라가 있네요. 네. 둘째 셋째만 얘가 일을 안 하고 얘네 둘이 열심히 일하니까 자꾸 얘도 두꺼워지고
뼈가. 뼈는 단단해져서 좋은데 이러다 이제 농구 선수들 여기 부러져가지고 이제 이게 자꾸 아파지고 힘들어지면 이제 이렇게 키를 맞춰서 조금 줄여놓기도 하죠. 여기다 뭐 나사 같은 걸 박았네요, 뼈 안에다가. 네. 그래서 이 길이를 줄여준 겁니까? 네, 여기 키를 예쁘게 쪼로록 맞춰놓으면은 이제 아까 피부만 우선은 벗겨내고 그렇게 관리해서 신발 편한 거 신고 써서 잘 되시는 것도 있고 아주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래도 안 나면은 어쩔 수 없죠. 그럼 저도 쓰고. 그러면 지금 그치? 집사람 가보면 요 둘째 발가락 이 길이가 길어 있을 확률이 크네요. 네. 이게 뼈의 문제군요. 그러니까 이게. 욕하는 것처럼 이제 가운데 손가락이 길어져 있는 것처럼 이것도 좀 이게, 그래서 농담. 이게 길어져 있다. 네. 여기 길어져 있다. 근데 그럼 이거는 수술을 어떻게 해요? 아까 그 무지 외반증보다는 간단하겠죠? 이거는 그래도. 그거 한 반 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어차피 마찬가지로 잠깐 주무시게 한 다음에 여기만 마치 살짝 해서 조금 줄여 놓으면 되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뼈를 이것도 조금은 줄여야 되기 때문에 겁도 나시고 그래서 이제 끝까지 망설이다가 정 걷기 일상생활이 힘드시면은 결국 하게 되죠. 뭐 미국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은 뭐 옛날 저희 뭐 6.25 때 그때부터 열심히 많이 하고 그 사람들은 조깅 안 하면 뭐 죽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수술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뭐 뛰자고 이거 수술하자 그러면 뭐 이상한 사람 소리 듣겠죠.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중요하죠. 많이 하고 네, 수명이 뭐 80, 90까지 사는데 조금만 걸어도 무집 생기고 막 두꺼워지고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야외 활동들도 많이 하시고. 근데 저 전문가의 양심을 걸고 이거 이렇게 딱 뼈를 교정해 주면 진짜 그 다음에는 좀 저 무집이나 이거 굳은 살 좀 덜 생기는 거 맞아요? 무집이나 굳은 살을 이제 피부과에서 주로 많이 그러니까 부분 처리를 하시는데 근데 그거는 일시적이잖아요. 뭐 생긴 거 없애고 사실 원인은 뼈인데 뼈와 바닥 사이에서 그 압력 사이에 짓눌리던 살이 비명을 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의사의 양심으로 이제 원인을 치료해야죠. 아 그러니까 뼈를 줄여야 돼. 아니 근데 왜 또 발끈하고 뭐. 그래?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그냥 결과가 네. 수술하면 좋은지를 여쭙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게 정말 이제 수술이니까 칼 대는 건 사실은 윤리상 제일 늦게 하자. 글쎄, 그건 맞는 말이에요. 제일 늦게 하는 거죠. 처음에 수술하자 그러면은 이제 수술하실 분이 누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고통을 겪다 네. 여기저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듣고 보면 이 수술 여부로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나 진짜 운동도 하고 싶고 라이프 퀄리티가 아주 중요하고 살아갈 날도 많은데 뻑하면 여기가 굳은 살 물집 생기면. 그 뭐 피부과 가도 그때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받고 싶다라고 하면 하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건 이 수술을 받으면 그 만족도나 이게 좋으냐 그걸 여쭙는 거예요. 이 딱 받으면 그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등산도 못 하시던 분 뭐 조깅도 못 하시던 분들이 꽤 많이 하는데요. 네. 이제 만족도라는 게 기대도에 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네. 대부분은 만족하시는데 이제 가끔은 요걸 해놨으면은 지리산 8시간을 타도 하나도 안 아픈 발을 원하시는 분들이 아니 그건 있어요. 도둑이지 일반인도 8시간 오면 아픈데 조금 네. 그렇긴 해도 굉장히 예. 만족도는 높은 수술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거가 근본적으로 교정이 되기 때문에 성적은 보통은 괜찮다 그 얘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그럼 저도 고민이네. 집사람도 한번 선생님께 데리고 가봐야겠네요. 근데 물론 아니, 고질이에요 고질. 한 달에 한 번 꼴로 이 굳은 살이 가운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만큼 뜯어내요. 네. 그리고 그 무지 외반증도 있고. 근데 집사람이 뾰족한 신발을 많이 신지도 않거든요. 그 컴포트 슈즈를 많이 신는데도 그래요. 아무튼 요즘 피부과 치료들이 그래도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아서 네. 그 살도 좋게 만들고 그렇긴 하는데 그러면서 신발 푹신푹신한 거 좋은 거 신는 게 우선 첫째일 테고요. 그렇게 좋은 치료를 받는데도 불구하고도 아프시다면 이제 고려해야겠죠. 그 우리 정현 선수가 옛날에 이렇게 발 바닥 보셨죠. 그것 때문에 결국 졌잖아요. 그 떨어지긴 네, 했는데 네, 예.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도움 말씀 주셔갖고 저희 그때 페이지뷰가 뭐 1-20만 뷰 무지 많이 봤어요. 네. 근데 그것도 전단력이네. 운동 선수들 이렇게 쫙 이렇게 착지하면서 그죠. 정현 선수가 워낙 왔다 갔다 굉장히 활동 반경이 넓고 난 마이클 창처럼 이제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취약하죠.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테니스 선수에게 생기는
그런 현상이다. 그 다음에 선생님 또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는요? 오, 이렇게 하는구나, 수술을. 아, 이거 뭐예요? 요거는 이제 그 아, 이거, 발이 아픈데 아, 이거 무슨 괜찮다, 괜찮다 네. 해서 이렇게 황색종이나 결절종, 무슨 종 해가지고 여기 발바닥에는 희한하게 별 종양들이 많이 생기고요. 어. 근데 발바닥뿐만 아니라 뭐 몸 여기 뭐 그 한 그 예술씨나 뭐 여러 가지 뭐 연예인이든 일반 사람이든 온몸에는 별의별 조그만 종양들이 살다 보면 조금씩 생깁니다. 근데 이제 딴 데 생기면요 뭐 그냥 달고 살아도 되는데 발바닥에 생기면은 이제 그게 체중 들일 때마다 아프니까 빨리 이제 그거 뭐 모르고 또 이것저것 침 맞고 사시다가 이제 오. 나중에 오신 분들이 있고 이거 이분은 뭐예요? 이제 고름이 된 건데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제 뭐 이분은 고름이네요. 요거는 종양이고 고름이 이제 여자분들이 얼마나 독하시냐면은 고름이 생길 정도로 예쁜 신발을 신고 다니세요. 그래도 아,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굉장히 아 이런 말씀만 큰일 나서 네. 그걸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여성분인데 고름이 생겼는데도 참고 그냥 다녔다 네. 그 얘기시네요. 그래서 이제 물론 뭐 그 직업적인 사명감 때문에 아파도 참고 그렇게 일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이제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신발 좀 신경 쓰시라고 좀 갖다 놓은 사실. 그렇게 여성분인데 신발을 꽉 끼는 신발을 신으셨나 봐요. 네. 그리고 뭔가 감염이 됐는데 네. 아파도 계속 참고 참고 하다가 보니 이 안에 고름이 있었다. 보통은 이제 고름 생기는 게 이제 당뇨병이 있으실 때 감각이 떨어지면서 저런 게 생기는데 또 당뇨병 없어도 신발 때문에도 꽤 생깁니다. 그래서 신발 조심. 아까 어떤 분이 당뇨합병증으로 발에 뼈도 썩냐 그랬는데 뼈가 썩는 건 아니죠, 선생님. 그런 일은 거의 없죠. 당뇨. 당뇨병으로 뼈가 이제 괴사가 되는 경우에 혈관이 확 막히면서 시커멓게 그래서 괴사가 될 수 있는데 뼈가 썩는다는 건 이제 대부분 이제 골수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당뇨병일 때 굉장히 많이 오고요. 어, 골수염이면 정말 뼈 안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네. 골수니까 뼈 안에 뼈 안이 이제 괴사가 되니까 이제 썩어. 어, 선생님 근데 이렇게 절개하면 안 아파요? 저 뭐 무지 아플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하신 그 내시경 할 때 위내시경 할 때 프로포폴 정도에다가 이 국소적으로 여기만 마취시켜 주면 버틴다. 안 아프다. 네, 그렇죠. 야, 그렇구나. 저보다 더 큰 수술도 요새는 간단한 게 발 쪽은 거의 뼈를 잘라내고 뭐 하는 것도 안 아프다. 네, 뼈도 뭐 괜찮습니다. 와, 옛날에 뭐 포로로 잡히면 막 손가락 바늘로 찌르고 막 이런 데 하면 무지 아프잖아요. 근데 네. 의외로 거기가 간단한 마취로도 컨트롤이 되네요. 네. 이제 뭐 또 거창하게 텔레비에 나오듯이 이제 큰 마취를 하시는 줄 알았는데 글쎄요. 대부분 딴 데서도 수술 마취는 아주 조그맣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렇게 다 선생님 뭐 잘 하시니까 또 자, 이건 뭐예요? 소지 건망류? 아, 소지 건망. 네. 네. 이제 아까 무지개반과 마찬가지로 반대쪽이죠. 반대쪽에 이렇게 생길 수 있는데 그 새끼 발가락 쪽으로 이제 옛날에 그 대한항공 스튜어디스 분들이나 뭐 플라이트 어텐던트 뭐 그런데 네. 그분들이나 이제 좁은 신발들 많이 신으셔야 되고 좀 뭐 힐 같은 거 꼭 신으셔야 되는 직업군들에서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위쪽에 이렇게 여기 새끼 발가락이잖아요. 새끼 발가락 여기가 눌려서 아프기도 하고 여기가 뼈가 튀어나와서 아파서 오. 그러기도 하고 이제 이분은 조금 아래쪽에서 아예 이걸 파고 다니세요. 야. 파인 건지 파고 다니신 건지 신발을 아예 뜯어냈네. 네. 거기가 아프니까 아프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일반 운동화를 신지도 못하시고 슬리퍼만 신고 다녀도 그래도 아파서 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피부과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좋게 하기도 하고 새끼 발가락의 문제예요. 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것도, 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얘기했네. 튀어나온 거를 이렇게 살짝 돌려놓으면 여기 없어졌죠. 그런 식으로 뭐 해가지고 이분은 뭐 이것까지 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야, 이게 지금 거기에는 이제 또 엑스레이로는 뭐 병원들 다녀보니 괜찮아서 이런 건 엑스레이를 안 보이니까 연부 조직이니까 뼈가 아니니까 그래서 조금 보았네요 뭐 물리치료 합시다 이제 뭐 하다가 봐도 안 나서 그걸 보니까 이제 이런 굿모닝이라고 그러는데 퍽 떼주면 굿모닝 튜머라고 이제 볼록 안 했던 게 볼록 팍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시원하게 달걀 제거하듯이 상당히 외벽성 낭종이라고. 이거 지방종은 아닌가요, 이거는? 지방종이랑 지방종도 많이 생기는데, 뭐, 지방종이랑 이거, 양상은 좀 다릅니다. 예, 아무튼 이거는 좀 이야 신기하네. 이제
이런 데나 뭐 피부나 못에 찔리거나 그러면 다치게 되면은 피부 세포가 안으로 기어 들어가서 뭐 터널을 통해서 그 안에서 속에서 이제 피부 뭐 육아종 같은 거 네. 외배엽성 조직이 이제 중간에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막 치아 비슷한 조직도 생기게 돼요. 이야, 그렇기도 합니다. 그럼 저거 할 때는 선생님 기분 되게 좋으시겠다. 이렇게 탁 하모가 볼록 팍 튀어나오니까 속이 시원하겠는데요, 아무튼. 아주 뭐 의사로서 만족감을 느끼는 굉장히 예. 보람 있게 한 번만 해도 드라마틱하니까 조금만 해도 뭐 5분, 10분도 안 걸리고 하는데 이제 하나 걱정은 가끔 또 예쁜 신발 신으면 한 1, 2년 있다가 재발이 돼서 오시는 것도 근데 연예인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아니 그 연예인들 환자를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연예인들 오면 아무튼 좀 잘해주세요. 선생님도 걱정해요. 비 온 뒤 나간 다음에 또 연예인들 유명 스타들이 발 뭐 이렇게 해달라고 선생님 병원에 오면 선생님 아무튼 잘 부탁해요. 잘해주셔야 아무튼 또 잘못하면 또 신문에 나와 또. 그때 그분도 잘해드리려고 더 그러니까 의사가 잘해주려고 하시다가 이렇게 조금 보비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떤 일부 병원은 아 우리 병원에서 무슨 스타가 뭐 수술했다 막 광고 막 붙이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그러려다가 오히려 더 잘못되는 경우도 많다. 네. 네. 아 갑자기 높아심에서. 저희는 뭐 스타들 저희는 운동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발이 아프면은 일반 사람이야 좀 아프면 살기도 하는데 뛰어야 먹고 사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아프면 뛰질 못하기 때문에. 수술을 해서라도 고쳐야죠. 그렇죠. 네. 아무튼 네. 아, 발 전문가세요. 선생님 보니까 와, 이런 작은 나사를 이게 방향을 어떻게 이렇게 다 정교하게 박았는지 궁금해요. 네. 다음 것도 봐요, 선생님. 빨리. 네. 아, 예. 신경종. 네, 이거 해야죠. 네. 이제 아까도 잠깐 그 사람 몸에 있는 신경이란 게 이제 이런 전선줄도 20~30년 가만히 놔둬도 피복이 벗겨지면서 이제 망가지고 벗겨지고 합선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는 건물에서도 근데 사람 몸이란 게 한 30~40년 쓰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조금씩 벗겨져 갑니다. 그 신경줄도 슈만스라고 이렇게 피복이 있거든요. 어허. 피복이 이제 이런 환경 대기 오염 뭐 이제 황사도 요즘 이러는데 이제 그런 건지 어렸을 때 페인트 냄새 좀 맡았는지 뭐 항암 치료를 좀 했으면 대부분 오시고요. 그게 30~40대 살다 보면은 누구나 노화도 있고 발 쪽에 여기가 좀 저리기도 하고 지리지리하기도 하고 감각이 예전 같지 않아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정상적인 변화고요. 좀 나이가 들어가면 조금 지리하기도 하고 발이 조금 아플 때도 있고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느 특정 신경이 더 심해져서 이제 일상생활이 힘들고 걷기만 해도 저래서 쉬었다 가야 되고 뭐 주무실 때 아까처럼 뭐 쥐도 나고 맨날 깨고 잠도 못 주무시고 뭐 심한 경우는 뭐 우울증까지 빠지셔서 큰일 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라앉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건 이제 하지 저림이랑 뭐 척추랑 또 조금 오버랩돼서 하지 저림 하고. 다리 저림은 네. 아 오늘 도저히 다음에 한번 선생님 더 모시고 할게요. 네. 그때는 이제 저 말고 우리 차종훈 PD랑 한번 해주세요. 네, 네. 다리 저림만 갖고 네. 근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요거 빨리 마무리해 주세요. 오늘은 발 위주로 할게요. 네. 신경종 이거 뭐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잔가지 뇌에는 큰 신경이 있고 척추면 이따만한 신경이 지나가고요. 그래서 점점 갈수록 아주 파뿌리처럼 얇아지는데 그 파뿌리처럼 끝에 가면 얇아져야 되는데 이게 자꾸 두꺼워져 있네. 두꺼워져가지고 여기 요 사이에 신경들이 지나가는데 그놈들이 두꺼워지면은 이제 한 10분 걷다 보면은 다리 저려가지고 이제 주물러다 가셔야 돼요. 그 저리고 발 여기가 아픈 게 아니라 요 발가락 끝이 찌리찌리해요. 뭐 주물러야 돼요. 뭐 쥐가 나요. 요 근육도 뭐 다양하게 있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그 큰 신발 신으시고 주사 맞고 그러시면은 많이 풀어집니다. 여러 가지 약도 있고 좋은 게 있고 이제 다 이렇게 뭐 열어서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요즘에는 남자들도 조기 축구한다고 꽉 짜매고 축구하고 그러는데 그럼 부상이 많고 신발 신을 때 뭐 꽉 짜매면 뭐 신발에 공이 붙나요? 그냥 조금 큰 거 신으시는 게 낫고 이제 여자분들도 조금 3cm가 넘어가면은 이런 신경종 생길 확률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네, 야, 그러니까 발가락 끝이 이렇게 찌릿찌릿 아프면 신경이 이렇게 노화된 여러 가지로 팅팅 부어 있다. 요걸 어떤 경우는 수술로 떼야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네요. 네. 와우, 자, 이거 준비한 게 너무 많은데 할 수 없다. 이게 다음 해야 돼요, 선생님. 자, 여러분 죄송하고요. 이 질문 답을 못 해드린 뭐 대머리님 등등 우리가
선생님 클래스로 다 옮겨드리세요, 질문을. 선생님 죄송한데 예. 시간 되실 때 좀 답 좀 달아주시고요. 아, 예. 그 오늘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예, 아무튼 아무튼 네. 발 수술 기법도 이렇게 발전했구나 하는 느낌이 들고요. 자, 근데 그 선생님 발 전문가하고 신발이 중요하다며요. 네. 그럼 선생님 신발 뭐예요, 지금 신은 거? 그냥 벗어보세요, 한번. 죄송한데. 브랜드 한번 봅시다, 선생님. 이거 무슨 신발이에요, 선생님, 이거? 이 신발은. 사실은 뭐, 예. 이것도 조금 앞이 네모나고 넓은 신발이고요. 오, 그러네. 뾰족하지 않고 이게 폭이 좀 넓네. 신자와 중에서는 좀 쿠션도 있고 쿠션. 오, 이 굽도 안 높아. 예, 굽도 안 높고, 이제 예. 앞에. 이제 간격도 좀 꽤 넓고요. 한 1.5cm 큰 겁니다, 저한테. 큰 신발. 이 폭이 있고. 넓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신발인데요? 브랜드가 뭐예요? 예. 브랜드도 없어, 어떻게 신발. 예. 뭐 아니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무슨 뭐 상품을 선전하려는 게 아니고 아니 뭐 소비자 권리 차원에서 발 전문가는 도대체 저도 궁금해서 한번 까봤는데 예. 이런 뭐 아무거나 신고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요. 저는 회진도 올 때도 뭐 운동화도 신고 편한 거 신습니다. 근데 오늘 좀 또 좋은 자리라 그래서 또, 또 그래도 격식을 차려서. 아 근데 선생님 아주 마음에 들어요. 네. 자 왜냐면 신발이 되게 소박하시고 저를 또 끄집어 냈는데 무슨 뭐 명품 뭐 신발이 막 이거 우리 분위기랑 안 어울리는데 했는데 이거 뭐 이 메이크 이게 뭐 달아 갖고 보이지도 않아 브랜드가. 괜찮아요. 아,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이 오지는 막 지금 보세요. 발 전문가 선생님도 뭐 엄청 비싼 거 신지 않잖아요. 평범하고 폭이 넓고 좀 크고 굽도 살짝 낮으면서 편안하고 예. 그래야 된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이제. 예, 맞습니다. 편한 게. 저는 요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나갈 때 남자든 여자든 굽이 아주 낮은 신발 신고 다니면 더 멋져 보이더라고요. 예. 예. 반대로 막 불편할 정도로 굽이 높은 신발을 신으면 아니 뭘 저렇게까지 멋을 내려 그러시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오히려 팍 낮은 걸 신고 다니시는 게 더 멋있다. 제가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그 조금 시간이 되시네요. 예, 이거 됩니다. 좀 편하게 하세요. 네. 달라스에 보면은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라고 있고 그 아메리칸 에어라인 본사가 있고 근데 이제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 직원들은 스튜어디스를 계속 발 수술하고 뭐 아파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사우스웨스트라고 거기는 뭐 즐겁게 산대는데 스니커즈를 신고 근무하거든요. 어허. 그래서 굉장히 그쪽에서는 환자가 거의 안 옵니다. 이제 그럴 정도로 이제 신발이 굉장히 중요하고 삶의 질도 결정하고 그래서 평소에는 저희들도 우리들도 이제 운동화가 신고 신고 뭐 연말에 파티하고 만날 때는 이제 예쁜 신발도 가끔 신어야죠. 그렇지만 이제 될 수 있으면 평상시에는 편안한 운동화나 이제 그런 것 발을 보호하는 쪽으로 신경을 좀 더 쓰셔야 80년, 90년 잘 쓰시지 지금 뭐 4, 50년 살다가 갈 것도 아니고 발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 항공사에 따라 또 이렇게 신발 차이가 있군요. 네. 와우. 대한항공은 어떻더라? 대한항공 내 스튜디오에서 신발을 유심히 안 봤는데 대한항공도 요새 조금 낮아졌습니다. 낮아졌습니까 요즘은? 네, 거기도 이제 뭐 사유서 쓰면 조금 편한 신발 신어도 글쎄 그래야죠. 근데 눈치 보여서 잘 못 신는 것 같은데 눈치를 왜 봐? 아 갑자기 지금 예 그쪽은 저 반성해야 돼요. 아무튼 그 오너 일가가 네 지금 뭐 예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신발을 편한 걸로 바꿔 신으세요. 까짓거. 아니 고객들이 그거 갖고 뭐라고 할 사람 누가 있어? 솔직히 아니. 네. 선생님 그 스튜디오 신발 높아야지 돼요? 네.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편하게 더 서비스를 잘 할 수 있죠. 그렇게 제 말이요. 네. 아니 제가 괜히 흥분해서 죄송해요 선생님. 오늘 덕분에 아주 즐거운 방송이고 다음번에는 저 말고 우리 차종훈 PD랑 그 네. 절임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좀 해주세요, 선생님. 네, 다리 알겠습니다. 절임이요? 네. 네. 너무너무 고마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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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러분. 아, 이 낮에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김응수 선생님, 제가 아주 존경하고 또, 저에게 고마운 멘토 선생님. 네. 정형외과 관련해서 발뿐만 아니라 뭐든 물어보시면 또 좋은 말씀 해 주실 겁니다. 많이 많이 물어보세요. 자, 오늘은 이제, 물러갈게요. 선생님 고마워요. 또 봬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